안녕하세요. 꼼지락거리입니다. 동백꽃 필 무렵이 종영을 향해 가고 있네요. 드디어 까불이의 정체가 밝혀졌는데, 뭔가 또 있을 것 같은 느낌, 그런 느낌 있지 않나요? 암튼, 동백꽃 필 무렵은 스토리도 흥미진진하고, 연기자들의 연기도 매우 훌륭해서 정말 재미있는 듯해요. 거기에 소품들 보는 재미까지 쏠쏠하더라고요. 공효진 씨 의상, 가방, 그리고 까멜리아의 소품들까지. 근데 다들 동백이한테만 관심 갖는다고 서운하다고 전해달라는 분이 계셔서 이 자리에 모셔봤습니다. 나요, 백두, 곽덕순이. 네, 거의 매회 모자를 쓰고 나오시는 고두심쌤인데요. 오늘은 요 힙한 모자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같이 한번 만들어 볼까요? 재료 소개 먼저 할게요. 자, 재료는 이렇게 다섯 가지 색이 필요합니다. 저는 이제 샘플을 먼저 떠봤는데요. 항상 여러분께 훌륭한 결과물로 뜨실 수 있도록 저는 샘플을 미리 이렇게 준비해보고 있습니다. 고두심 선생님이 극 중에서 이 스타일의 모자를 계속 쓰고 나오는데, 이 색도 썼고, 이런 계열의 모자도 쓰셨더라고요. 여러분과 뜰 색들은 이렇게 다른 색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지금 실이 놓여져 있는 순서 잘 기억하시고요. 진 보라색, 남색, 황토색, 하늘색, 그리고 보라색 순서대로 쭉뜰 겁니다. 그래서 보라색으로 먼저 시작을 할 거예요. 이 모자는 이렇게 머리의 위쪽 판부터 먼저 시작을 해서 옆쪽으로 이어져 나가면서 뜰 겁니다. 뜨는 방법은 어렵진 않아요. 그 대신 코스가 조금 많아서 뜨는데 시간은 조금 걸릴 것 같지만, 뜨는 방법이 어렵지는 않으니까요. 끝까지 꼭 따라와 주시고요. 우선 진 보라색으로 시작을 해볼 건데요. 바늘은 5호 바늘 사용해서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슬코를 만듭니다. 사슬코 22코 만들어주세요. 자, 22코 만들어졌으면 기둥코 하나 더 만들어줍니다. 기둥코 만들고, 자, 처음 한코 빼고 두 번째 코부터 넣을 건데, 두 번째 코의 안쪽에 코 산으로 바늘을 넣어주세요. 그래서 짧은뜨기 한번 해줍니다. 지금 이렇게 머리 뒤쪽에 원형이 되는 판은 첫 단과 마지막 단만 조금 형식이 다르고, 중간은 계속 짧은뜨기와 코 늘리기만 하니까 어렵지 않아요. 처음 짧은뜨기 한번 해줬고, 다음 코에 긴뜨기. 그리고 한개 긴뜨기를 다섯 코를 더 떠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리고 이어서 한 개 긴뜨기 두코 모아뜨기를 네번더 해줄 거예요. 한번, 둘, 셋. 넷. 하고 다시 한 길긴뜨기를 다섯 번더 떠줍니다. 둘,
넷, 다섯. 이어서 긴뜨기 한 번, 짧은뜨기 한 번을 떠주시면 1단이 끝납니다. 이런 모양으로 만들어졌는데, 이 모양은 아래 동그란 모양이 만들어지도록 1단을 만들어준 거고요. 자, 2단은 기둥코 하나 세우고 편물 뒤집어서 첫 코로 바로 넣어서 코 늘리기 해주시고, 중간에 짧은뜨기를 7코 떠주세요. 그리고 짧은뜨기 코 늘리기를 2번 해줍니다. 이어서 짧은뜨기 다시 7코 떠줍니다. 마지막 코에는 짧은뜨기 코 늘리기까지 해주시면 되는데, 두 번째 코 늘리기 하는 부분에서 이제 색을 바꿀 거예요. 뒤통수의 이 동그란 부분은 두 단에 한 번씩 색을 계속 바꿔줘야 합니다. 보라색 다음에 이 남색이었죠? 스시를 갖고 와서 빼주고, 다시 기둥코 하나 만들고, 편물 뒤집어서 짧은뜨기를 떠주시는데, 이제부터 양쪽에 두 코는 코 늘리기를 해줄 거예요. 안 늘어나는 단까지는 계속 코 늘리기를 해줄 겁니다. 마지막 한코 남을 때까지 계속 짧은뜨기 해줍니다. 3단이 이렇게 떠졌고, 다시 기둥 만들어서 뒤로 돌리고, 첫 코에는 코 늘리기, 그 다음 쭉또 마지막 코한코 남을 때까지는 짧은뜨기 해주세요. 보라색은 한참 있다 만나니까 잘라놓고 새로운 실이 시작될 때마다 연결해 주시는 게 좋아요. 마지막 코는 또코 늘리기 해주면서 색을 바꿔 줄 거예요. 다음 색은 황토색이었죠? 다시 기둥코 하나 만들고 돌려서 첫 코에는 짧은뜨기 코 늘리기를 해줍니다.
뜰때실 색상을 바꾸면서 남았던 실 그리고 새로 가져온 실들이 있잖아요. 이 실들은 그냥 내버려두고 뜨면 나중에 돗바늘로 다 일일이 숨겨줘야 돼서 굉장히 귀찮으니까 떠줄 때 바늘을 이렇게 넣고 이 남은 실들을 바늘 위쪽에다가 올려놓고 손으로 잡고 그냥 뜨시는 거예요. 자, 다시 바늘을 다운코에 넣은 상태에서 남은 실들을 바늘 위쪽으로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짧은뜨기 해주시면 자동으로 이렇게 감싸지면서 떠집니다. 그래서 나중에 돗바늘로 숨겨야 되는 수고로움을 미리 덜수 있어요. 색이 바뀔 때마다 이렇게 실을 숨겨주면서 떠주면 아주 좋습니다. 이렇게 뜨다가 어느 정도 감싸졌으면 이 실은 자르고 계속 진행해 주시면 돼요. 이 모자는 극중에서 곽덕순 여사님께서 극중에서 곽덕순 여사님, 발음이 어렵네요. 곽덕순 여사님께서 쓰셨을 때 되게 옹산 스타일 같았는데 막상 다 떠서 써보니까 굉장히 힙한 스타일이에요.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알록달록한 색감 좋아하는 분들은 완성하셔서 뜨셔도 되고 선물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계속 끝에 한 코만 코 늘리면서 쭉 뜨고 있어요. 어려운 점은 없고. 짧은뜨기만 계속 해주시면 됩니다. 마지막 코에서 또색 바꿔와야겠죠? 다음 색은 하늘색이고요. 다시 기둥코 만들고 뒤집어서 계속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첫 코는 코 늘리기. 다음 코들은 쭉 짧은뜨기만 해주시면 돼요. 하늘색 부분을 다 떠줬어요. 보라색 가지고 와서 마찬가지로 두 단에 더 떠주세요. 양쪽에 코 늘리기만 잊지 말고 쭉 떠주셔야 이 원통의 모양이 양쪽으로 쭉 늘어나면서 모양이 잡히게 되니까요. 짧은뜨기 코 늘리기 잊지 마시고 두 단만 더 떠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다섯 가지 색이 모두 다 떠졌어요. 이제 다시 처음 색으로 떠주기 시작하면 됩니다. 다시 보라색 실 가지고 와서 양쪽 코 늘리면서 두단더 떠주세요.
자, 이렇게 진보라색으로 두 단을 더 떠왔어요. 이제 늘어나는 단은 다 끝났고요. 중간에 늘어나지 않는 단을 16단 더 떠주실 거예요. 색깔은 계속 두 단에 한 번씩 바꾸면서 그 대신에 양쪽에 코 늘림 없이 지금 있는 코 수만 잡아서 16단에 더 짧은뜨기 해서 와주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이따 다시 만나요. 자, 이렇게 16단에 더 떠와서 지금 현재 28단이 된 상태고요. 이제 12단을 더 떠줄 건데 아래쪽에 늘어난 12단과 똑같이 비율을 맞춰서 줄여주기 시작을 할 거예요. 그래서 다시 지금 보라색 때 차례니까요. 보라색 실 가지고 와서 기둥코 만들고 다음 코를 뜰 건데 이번에는 양쪽의 끝코는 코 줄이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중간에는 마찬가지로 짧은뜨기 쭉 끝까지 떠주세요. 자, 이렇게 마지막 두코 남기 전까지 짧은뜨기 떠주고 마지막 두 코는 코 줄이기를 해줍니다. 다음 단도 마찬가지로 끝부분은 코 줄이기를 해주고 중간은 계속 짧은뜨기 마지막에 두 코, 코 줄이기를 해주시면 돼요. 자, 마지막 두코 남으면 코 줄이기 해주시면 되고 코 줄이기 할 때는 이렇게 세 줄이 남아 있을 때색 바꿔 오시면 되고요. 자, 계속 양쪽의 끝은 코 줄이기 해주면서 8단을 더 떠서 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8단 더 떠서 와 주세요. 자, 이제 더 떠서 총 38단이 된 상태예요. 이제 두 단만 더 떠주면 끝납니다. 다음 색인 보라색을 가지고 와서 실색을 바꿔주고 기둥코 하나, 편물 뒤집어서, 자, 초코는 코 줄이기 먼저 합니다. 그리고 짧은뜨기 7코 해주세요. 짧은뜨기 7코 한 후에 이번에는 코 줄이기를 두번 반복합니다. 한 번, 두 번, 그리고 다시 짧은뜨기 7번. 마지막 코 줄이기 한번더 해주시면 돼요. 자, 이제 마지막 단입니다. 마지막 단은 다시 기둥코 하나 만들고 편물 뒤집어서 짧은뜨기 한번 우선 해주시고, 그 다음 코에는 긴뜨기, 다음 코 한길긴뜨기 5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 그리고 한 개긴 뜨기 두코 늘려뜨기를 네번 반복합니다. 이어서 한 길긴뜨기 다섯 번더 해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긴뜨기 한 번, 짧은뜨기 한 번, 마지막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뜨면 이렇게 원 모양의 머리 뒷판이 완성이 됐어요. 자, 이제 보라색 실은 자르고 처음에 시작했던 진보라색 실을 가지고 옵니다. 진보라색으로 먼저 이 머리 둘레를 코를 잡아줄 건데요. 여기서 코를 어떻게 잡아주냐면, 저희가 처음에 22코 사슬코로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끝나는 코도 마찬가지로 22코입니다. 그러면은 22코, 22코 해서 44코가 되겠죠. 그리고 지금 총 40단을 떴어요. 그래서 매 단마다 짧은뜨기를 한 코씩 가지고 올 거예요. 그럼 한쪽 면에서 40코, 이쪽 한쪽 면에서 40코가 생기겠죠. 총 80코에 아까 44코 더해서 124코가 되겠습니다. 마지막 코에서 진보라색으로 색을 바꿔오고, 여기서 기둥코 하나 만들고 편물 뒤집어서 떠줍니다. 자, 위쪽에 22코는 그냥 짧은뜨기 한 코에 한 번씩 떠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22코를 떠주고 이제 옆라인으로 넘어와서 각 색깔이 바뀌는 단들이 있잖아요. 그단 안에 두 코씩 짧은뜨기를 떠주시면 돼요. 이렇게 하늘색 라인에도 두코 떠주시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매 단마다 한 코씩 색이 바뀌는 곳마다 짧은뜨기 두 코씩 해서 쭉한 바퀴 둘러서 이쪽 끝까지 와주시면 되겠습니다. 짧은뜨기 쭉 떠서 다시 만날게요. 자, 이렇게 한 바퀴를 쭉 둘러서 마지막 코까지 온 상태입니다. 지금 한 바퀴 쭉 뜨고 나면 124코가 되고요. 이대로 124코 한 단만 더 떠주시면 돼요. 그래서 우선 첫 코에 들어가서 빼뜨기 한번 해주시고, 기둥코 만들고, 금방 빼뜨기 했던 같은 자리에 짧은뜨기 시작해서 한 바퀴를 쭉 짧은뜨기 해서 와주세요. 이렇게 짧은뜨기 두 단을 모두 떴고요. 첫 코로 바늘 넣어서 빼뜨기를 할 건데, 색을 바꿔줘야 하기 때문에 여기서 다음 색실을 가지고 와서 빼줍니다. 이렇게 코를 빼고, 이번 단한 단은 교차뜨기라는 거를 뜰 거예요. 우선 기둥코 세 코를 만들어 주세요. 세코 만들고 샘플로 떠놓은 거 보여드리면 이렇게 X자로 모양들이 나온 걸 보실 수 있죠.
그래서 처음 만들어진 코를 나중 만든 코가 위쪽에서 X로 덮고 있기 때문에 기둥코 세코 만든 상태에서 한길 긴뜨기로 그전 코로 바늘을 넣어 주시는 거예요. 그전 코. 전 코로 반대 방향의 코를 잡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한길 긴뜨기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럼 다시 먼저 한길 긴뜨기 하고, 그 다음에 다시 한길 긴뜨기를 교차로 떠야 되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한 코를 빼고, 그 다음 코로 먼저 가는 거예요. 한길 긴뜨기를 떠주고, 그 다음 금방 빼놓았던 코로 다시 바늘을 넣어서 한길긴뜨기 해주시면 이렇게 교차된 모양의 코가 생겨납니다. 한번 더 해볼까요? 하나 빼고 그 다음 코로 바늘 넣어서 한길긴뜨기 먼저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금방 빼놓았던 코로 다시 바늘을 넣어서 한길긴뜨기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X자 모양의 코가 생겨나게 됩니다. 교차뜨기로 끝까지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교차뜨기로 끝까지 왔고요. 처음 만들었던 사슬코로 들어가서 빼뜨기 해주시면 되는데 색을 또 바꿔줘야 되니까 새로운 실 가지고 와서 빼주면 됩니다. 그리고 다시 기둥코 만들어서 그 자리부터 짧은뜨기 다시 두단 떠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짧은뜨기 두 단, 교차뜨기 한 단을 계속 색을 바꾸면서 진행을 해주시면 돼요. 그런데 지금 처음에 짧은뜨기 두 단, 교차뜨기 한 단. 이렇게 진행이 되잖아요. 총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의 단으로 색을 바꾸면서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대신 짧은뜨기는 항상 두단 떠주시고, 교차뜨기 한 단, 다시 짧은뜨기 두 단, 교차뜨기 한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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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까지만 우선 떠서 와주시면 돼요. 지금 저희가 요 교차뜨기 단까지 뜬 상태죠.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여덟 번의 색을 더 바꿔서 뜨시면 되겠습니다. 거기까지 뜨고 다시 와주세요. 자,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단까지 다 떠진 상태고요. 기둥코 세코 만듭니다. 세코 만들고 이제부터는 한 코에 한 번씩 한길긴뜨기만 해주시면 되는데 이랑뜨기로 떠줄 거예요. 이랑뜨기는 이렇게 보이는 코 중에서 뒷줄 한 줄로만 바늘을 넣어줄 겁니다. 뒤에 한 줄. 자, 이렇게 이쪽에 한 줄로만 바늘을 넣어서 떠주면 자, 겉에서 봤을 때 이렇게 줄이 남아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어요. 이번 단은 계속 이렇게 이랑뜨기로 한단 끝까지 한길긴뜨기로 한 코에 한 번씩 떠서 코늘림이나 코주림 없이 끝까지 떠주시면 됩니다. 네, 한길긴뜨기를 끝까지 떠줬고 빼뜨기 해줍니다. 빼뜨기. 그리고 다시 기둥코 세코 만들어 주시고요. 이제부터는 앞걸어뜨기, 뒤걸어뜨기라는 걸 반복해서 한 코씩 번갈아 가면서 뜰 거예요. 자, 지금 기둥코 하나가 앞걸어뜨기 하나가 됐다고 생각하고 뒤걸어뜨기부터 시작합니다. 뒤걸어뜨기는 원래 들어가던 사슬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뒤에서 말 그대로 뒤에서 기둥을 전체적으로 감싸서 바늘을 뺍니다. 실을 감아서
올려주면 세 줄이 되죠. 한길긴뜨기 똑같이 해주시면 돼요. 자, 앞걸어뜨기 해볼게요. 앞걸어뜨기는 앞에서 기둥을 감싸고 다시 앞으로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한길긴뜨기 해주세요. 그럼 이렇게 볼륨감이 볼록하고 나왔다가 들어갔다가 다시 볼록하고 나오게 됩니다. 다시 뒤걸어뜨기 해볼게요. 뒤에서 기둥을 감싸고 다시 뒤쪽 방향으로 바늘을 빼서 한길긴뜨기 해주세요. 앞걸어뜨기는 앞에서 뒤로 나갔다가 다시 앞쪽으로 나오는 겁니다. 앞걸어뜨기는 좀 쉬운데 뒤걸어뜨기는 좀 헷갈릴 수 있어요. 뒤쪽, 뒤걸어뜨기는 안쪽에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뒤에서 앞쪽으로 나갔다가 기둥을 감싸고 다시 이렇게 뒤로 바늘을 빼시는 거예요. 실을 걸어 올리면 이런 모양이 되고요. 이때 한길긴뜨기를 떠주시면 됩니다. 앞걸어뜨기는 앞에서 다시 앞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볼록볼록 모양이 생기는 거 보이시죠? 자, 이렇게 앞, 뒤를 번갈아 가면서 끝까지 떠주시면 모든 부분이 끝납니다. 끝까지 떠서 와볼게요. 자, 끝부분까지 모두 떴습니다. 백뜨기 해서 마무리해 주시면 모든 부분이 다 끝났습니다. 자, 실은 조금만 남기고 잘라 주시고요. 남은 실은 편물 안쪽으로 잘 숨겨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예쁜 모자가 모두 완성이 됐습니다. 사진과 비교해 보면 이렇게 머리 위쪽 동그란 모양이 뒤통수 부분이 되고 옆 라인은 이런 모양인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재미있게 모자 뜨셨나요? 모자 색깔이 알록달록 예뻐서 뜨는 내내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모자였습니다. 뜨는 방법도 크게 어렵지 않게 뜰수 있고 다 뜨고 나면 실이 이 정도 남습니다. 모자 하나 다 뜨고 나서 실이 이 정도 남으니까 한 볼로 모자 두개 충분히 뜨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동백이 모자만 너무 사랑하지 마시고, 곽덕순 여사님 모자도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이번 영상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리고요. 다음 재미있는 영상으로 또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꼼지락거리였습니다.